지금 사실 제가 오늘 브리핑 시작할 때 그 네. 사자성어 혹시 기억하세요? 네, 지리죠. 네, 어부 지리. 네. 그렇죠. 맛있죠, 지리. 아, 그 얘기를 참아 못했습니다. 예, 예. 자, 사실 그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네. 최근 핫 이슈가 쌍용차 메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지금 공방이 있기 때문에 어부 지리로 잡았던 거거든요. 네. 좀 얘기 좀 풀어보시죠, 뭐. 네. 네, 에디슨 EV 관련돼서 솔직히 너무 자세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 네. 참 머니게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결국에는 머니게임에서 약간 패자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허황되게 컸다가 맞아요. 그에 따른 이제 정리가 지금 들어가는 과정 쪽이 아닐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런 과정 쪽에서 주가만 보고 차트가 이뻐서 들어가셨던 그러니까요. 또 투자자분들에 대한 고통이 여기서도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에디슨 EV 일단 상장 폐지 위기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죠. 네.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 사유가 발생했고 확인서 미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겠죠. 네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또 지금 거래 정지 회사 측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물론 관건이겠지만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소송 전에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아직까지 거래 정지가 빠르게 풀릴 만한 사유는 없다라는 쪽에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에디슨 EV 네. 시쳇말로 먹튀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냥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할 거예요. 네. 예, 먹튀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계열사도 고가에 팔고 네. 거기다가 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대주주의 행태를 봤을 때는 지금 일단 고가에 챙겼다라는 관점, 특히 물론 에디슨 EV가 기존에 사모펀드랑 같이 다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와서 자금을 재무적 조달자, 그 F1 형식으로 들어와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그 사모펀드가 그냥 배신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게 또 재무적 투자자는 언제든지 또 조건이 바뀌면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현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의도가 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좀 불순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네. 쪽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또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나왔던 이 계약 해제 관련된 쪽도 이것도 가처분 소송까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이제 끌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네.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쪽에서 지금 결국에는 고스란히 투자자와에 대한 손해만 끼치는 이런 결과 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 소액 주주들 가장 지금 당장 불이 떨어져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전략 네.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전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언제 거래될지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이런 쪽에서 일단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반성도 필요하지 않나. 네. 특히 에디슨 EV와 관련된 쪽에서 쌍용차 인수권, 특히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충분히 인수할 수 있었던 자금이나 이런 또 그를 통해서 뭔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국면이 됐었을까라고 네.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좀 무리하게 대응하시지 않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생각 들고 있는데 네. 그건 뭐 어차피 지나간 무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회사 측에서 이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 의견 거절 사유 해소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서를 1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를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결과까지 봐야 거래 정지가 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일단은 네. 회사 측의 동향들 계속 푸시를 해야 되겠죠. 네.